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 18,000원에 10%. 18,000원에 10%. 10%요. 예, 금요일 날 매수했는데. 네. 이거를 시청자님들께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금요일 매수하셨거나 오늘 매수하셨거나 해서 상담을 할 정도의 실력이면은,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상담자의 권리 아닌가, 뭐 상담자가 그 뭐 왕인데 말이야, 뭐 오늘 사든 내일 사든 뭐 어제 사든 전화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오늘 사고 어제 사고 금요일 사고 이렇게 사고 하루 조금 빠지고 하루 조금 올라가는데 상담할 정도의 실력이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데 들어가 있는 걸 되게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모르면 전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 줄 모르면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면허도 없고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면서 지금 벽에 막 부딪히고 방금 운전한 지 1분 돼가지고 벽에 딱 부딪힌 다음에 물어봅니다. 이 엔진을 어떻게 끊어? 이거 시동 어떻게 켜노?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노? 좌회전 어떻게 하노? 우회전 어떻게 하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면허 없으면 나와 라고 하는데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지. 대화가 됩니까 이게? 모르면 안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코리아 서키트와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위에서 이렇게 노는 기업들 있죠. 밑에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흔들거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잡게 되면은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호가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시세의 변동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르면은 이런 자리에서 대응이 가능할까요? 뭐 안 될까요? 네, 좀 심이 들겠죠.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종목들은 금요일만 하더라도 윗골이 달리고 떨어지고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자리에서는 시청자님 대응 잘 안 돼요. 하루 종일 주식에 얽매이게 되고 인생이 없어져요. 그냥 주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고 주식에 중독돼가지고 이것만 보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편하게 돈 벌고 싶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 들어가서 매매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거는 상승세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손절 자리를 뭐라고 잡으면 되냐면요. 최근에 올라와서 맞고 떨어졌던 자리가 17,100원인데 이 자리가 저항선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저항선. 저항선. 저항선은요. 뚫었을 땐 지지선이 됩니다. 우리가 3층에서 볼 때 천장은 우리 쪽에선 천장으로 보여지지만 4층에서 볼 때 우리의 3층의 천장은 뭐죠? 바닥이 되겠죠. 예, 3층에선 천장인데 4층에선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밑에선 천장이었는데 위에선 바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리 샀으면 17,1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맞고요. 여기가 안 무너지면은 상승세가 좀 유지될 수 있으니까 2만원대에서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져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17,100원이 오지 않으면 천하태평해야 돼요. 왜? 그런 자리 들어가셨잖아요. 그 오늘 조금 빠졌다고 어우 전화해야지 이런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청자님이 노하우를 통해서든 배움을 통해서든 알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번에는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거 올라온 종목을 사지 마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따라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